이 전집하고 전전집은 수도세 같은 경우도 항상 개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근데 수도세도 완전 그 본인 마음이야. 그저 처음에 살던 집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어부랑 둘이 살잖아요. 근데 제 옆집에는 아저씨 한 분이 사셨고, 그 옆집에는 와이프 분이 동남아 분이셨고, 남편 분이 무슨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두 부부가 산데 애가 한 3명인가 4명인가 되더라고. 맨날 밤마다 애가 우는 거야. 진짜 잠을 못잘 정도로. 애가 맨날 울어. 그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아니, 물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집집마다 엠빵을 때리는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작은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동남아에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자기 친구들이 있잖아. 같이 동남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 이민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민을 온 사람들끼리 친한가 봐. 이민 온 가정의 아이들 있잖아요. 한막 20명, 30명씩 되는 애들을 다그 집에서 샤워를 시키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첫 집에서 수도세를 그냥 엠빵을, 집집마다 엠빵을 때렸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한 5명이 6명이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교회에 다니는 그 와이프의 그 동남아에서 이사 온 부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다그 집에서 낮에 샤워를 시키고, 심지어 낮에 나는 무슨 김장 담그는 줄 알았어. 마당에 막 무슨 완전 그 파티가 열린 거야. 막 30명씩.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맨날 그러는 거. 내가 그때 회사를 다니니까 몰랐어요. 회사 끝나고 올 때마다 뭔가 기분이 쎄한 거야. 그런데 내가 휴가를 쓸 때마다 맨날 앞에 그러고 있는 게, 그 건물에 사람들이 다 낮에는 일 나가니까 그 낮에 일 나간 동안 온 동네 애들하고 그 부인들하고 다 오는 거야.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거기서 애기들 목욕 다 시키고, 그 물세가 엠빵이니까 그 사람들 목욕 다 시키고 거기서 요리 다 해가지고 가는 거야. 뭐 삶고 뭐 그럴 거였어. 다그 집에서 다 해가는 거야. 야채도 다그 집에서 씻어가지고 다 같이 나눠 가져가고. 와, 너무 스트레스였어. 냥냥이님이, 저는 지금 사는 집이 수도세 n분의 1인데 혼자 살 때보다 덜 나와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냥냥이님 몇 명이면 뭐한 4인 가구면 내가 받아줄만 하지. 30명씩 목욕을 해봐, 온 동네 애들을. 거기서 또 끝이 아니야. 두 번째 이사 간 데는 머릿수별로였어요. 머릿수별로. 어부랑 나랑은 이제 한 사람당 12,000원씩 내라는 거예요. 12,000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근데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화조비를 내래요. 정화조비는 엠빵이래. 집집마다 엠빵인데 그거는 이제 두 달에 한번 내는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니세프래.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엠빵을 하겠습니다 하고 줬는데, 바로 다음 달쯤밖에 안된거 같은데 정화조비를 또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화조비가 막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은 막한 달에 한 번씩, 연달아 3달 나오고, 어느 날은 막두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정화조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정화조 청소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 수도세는 어느 날은 12,000원 내렸다가, 어느 날은 18,000원 내렸다가, 어느 날은 14,000원 내렸다가. 근데 그게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처음에 올때 계약한 게 있잖아. 한 사람당 머릿수별로 12,000원을 낸다.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이에요? 몰라. 뭐 맨날 두 달에 한 번씩, 뭐한 달에 한 번씩 맨날 정화조비를 내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지. 왜 이렇게 오르냐고 그랬더니, 물을 많이 써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근데 너무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제 저는 물세를 개별로 하니까 지금 보니까 나는 눈치를 너무 주더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하루에 한번 샤워하니? 집주인이 그러는 거야. 하루에 한번 샤워하니?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루에 한번 샤워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물세가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혹시 세탁기를 자주 돌리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탁기는 못해서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돌리죠 그랬더니, 옷을 한번 입고 빨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세가 올랐대. 결국은 나 때문에 물세가 많이 올라서 물세를 많이 내게 된 거니까 이따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막 가끔 지나가다가 내가 물세를 좀 툴툴거리며 얘기를 해. 집에서 요리를 해먹나 봐.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 물을 많이 써. 내가 그때 쿡방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많이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사하고 나니까 웬걸 집주인이 돈을 더 뜯어먹었던지 옆집이 물을 엄청 썼던지 내가 쓰는 물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물을 개별로 써야 돼. 아니 집에서 요리를 하지 어디서 요리를 해 이런데, 아니 근데 그 집주인의 치출원은 이거야. 그 조그만한 집에서 뭔 요리를 하냐 이거야 나한테.
남자 둘이 살면 그냥 사 먹고 보통은 배달시켜 먹는데 남자 둘이 살면서 뭘 그렇게 요리를 해 먹냐 이거야. 놀래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아우 싱크대도 이렇게 조그마한 싱크대에서 뭐 설거지나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 집주인이. 아니 하루에 한 번도 샤워를 안 하면 이러네. 그니까 어이가 없더라니까. 그거 지가 미리 선수 치는 거잖아. 민 무작업 하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이잖아. 너가 물을 많이 쓰는 거니까 많이 나올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내라는 말이잖아. 맞아 그거야 롤롤. 딱 그거야. 나눠서 계산한 게 진짜 싫었어요. 기름 쓴다고 뭐라 했잖아. 맞아. 기름 쓴다고도 뭐라 했어. 나한테 집에서 뭘 튀겨 먹냐. 튀겨 먹는다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자꾸 뭐 자꾸 집이 막히는 거예요. 막 집이 자꾸 막혀. 그러니까 뭐 싱크대도 막히고 물이 막 역류하고 막 화장실 물이 역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옆집에서도 막 난리가 나. 막 소리가 나. 옆집도 역류를 하나 봐. 근데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옆집에서 막 아씨 막 이래. 막 근데 막 솔직히 내가 지금 순화한 거고. 막 옆집이 좀 입이 걸어 막 이래. 막 벽에 다 들려. 아 씨발 막 뭐가 있지 뭐 음식 쓰레기 올라오잖아 씨 막 이러면서 막 아저씨 소리 지르고 여자들 막 아 빨리 치워!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맨날 싸워. 진짜 밤만 되면 싸우는 집인데 아 빨리 씨워라 그래. 막 궁당퉁당 막 이러면서 막 뭐 때려 부수고 이러면서 막 물이 역류한다 그러고 막 다 들려. 아우 집이 꼬라 쳐먹어가지고 아 내일 이사 가고 싶은데 내일 몇 년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야. 우리 집도 막 역류를 하고. 그럼 이제 나도 집주인 전화하고 옆집도 집주인 전화. 이제 전화기 불이 나는 거야. 그럼 이제 집주인이 막 옆집 갔다가 우리 집 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제 그것도 집주인이 직접 해요. 집주인 내외가 직접 와가지고 아저씨가 이상한 다이소에서 사는 뚜루뻥 같은 거를 들거든. 이러다가 한참 있다가는 펑크린 있죠. 펑크린 하나씩 줘. 그럼 펑크린 하나 주면은 펑크린 이거 자기 전에 한번 뿌려보고 자라 그러고 또 그 다음날은 뭐 무슨 뭐 5m짜리 뭐 막 화수구 뚫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막 자기가 직접 막 넣어가지고. 그니까 참 오랫동안 그 집을 대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집에서 뭘 튀겨 먹니? 그때 뭐 튀겨 먹는다고. 그때 쿠팡을 한참 할 때니까 집에서 기름을 튀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서 기름을 튀기면 안 되냐니까 그러면은 기름을 버리면 기름이 응고되면서 하수구가 막힌대.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기름을 그냥 하수구에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응고제를 사주셨어요. 기름에다가 끓는 기름에다가 응고제를 넣으면 그게 다 이렇게 젤리처럼 돼버려요. 그럼 그 젤리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일반 쓰레기가 되는 딱딱해지는 거야. 기름이 고체가 되는 거야. 그럼 난 그렇게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줬어요. 이걸 다 쓴다고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집에서 튀김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니까.